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한 주만에 뵙게 됐네요, 그죠? 참 일주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나요? 전혀 안 보고 싶어서요? 그 전에 그런 연습극이 있었죠? 그 어떤 거냐면 그 조광지처 클럽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남자 주인공이 뭐, 툭 하면 하는, 하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그때 원수인가 그랬죠, 원수.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교명이 원수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 매주 화요일만 되면, 저희도 이제 그 어떤 그, 확정된 어떤 문자를 하나 둡시다. 세법을 사랑하자, 이렇게. 어떤 뭐, 교주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하면은, 아마, 금방 하면 시간이 갈 겁니다. 금방 갈 거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81 쪽으로 갑니다. 81 쪽엔, 이제 네 번째, 이제 취득식인데요. 자, 요 취득식은 이제 지난주에 그 수업이 끝날 때쯤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은, 이제 언제 취득왕으로 볼 거냐, 이건데, 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보죠. 언제 취득왕으로 볼 거냐, 그 얘기를 보죠. 자, 잠깐 한번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걸 다시 좀 복습을 하죠. 자, 취득식은 언제 취득했느냐, 언제. 그 취득한 것이 언제냐, 이제 요걸 묻는 건데요. 아,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 취득한 시점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자,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은 이제 취득되면 그 취득한 날부터 쭉 와서 30일 요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가 돼야 한다. 그럼 이때, 자, 취득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요 기간 내에, 자, 신고 납부가 되려면, 이 취득한 날짜가 정확해야만이 이때부터 30일을 따져나올 수 있다 이거죠. 즉, 취득한 날짜를 요때 잘못 따졌다. 잘못 따져서 쭉 와서, 이렇게 긋게요. 30일 되면 정상적인 날짜보다 상당 오바가 되죠. 상당한 기간이 이제 오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이 오바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신고 납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30일을 따지기 위해서는 언제 취득을 해서 그때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득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이게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요. 취득 방법은 다양했죠. 뭐 원시 취득도 있었고, 승계, 또 유상, 무상, 의제 여러 가지 형태의 취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득의 형태마다마다 전부 다 취득 시점으로 보는 관점에서 또다 제각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첫째, 내가 돈 주고 샀다. 즉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건물을 뭐 신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뭐 증여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다 이거죠. 다양하다. 그래서 취득 방법은 전부 다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서 그럼 전부 다 취득으로 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이거죠. 자, 첫째, 자, 매매로 취득했다면 언제가 취득한 테냐? 이때 이제 잔금을 준대. 매매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를 보통 이제 취득으로 봅니다. 또두 번째,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하면 건물을 준공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잘못 이야기하는 게 건물을 준공된 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물론 이제 준공됐을 때를 취득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 나와 있는 내용만 가면 건물을 준공돼서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요때 취득한 거로 봐요. 요때 준공됐을 때가 아니고. 자, 세 번째, 이제 증여받게 되었다. 자, 증여받게 되면 언제가 취득한 때입니까 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증여받았을 때. 자, 그건 아니고요. 자, 취득세는 이제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기로 계약한 때, 그 계약한 때가 취득한 때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부 다 취득